오랜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멜로디와 포시즌 스타라이트 스위트의 초기 완성. 전 세계 1위 뮤지컬 리틀 프리마 돈나. 무려 그랑프리 3차까지 노력으로 쌓은 실력과 달리 인기는 안개처럼 사라지기 마련이죠. 내가 한번 시험해보겠어. 뮤직 그랑프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. 프로는 선샤인뿐인 것 같군요. 왜 이제야 온 거죠? 기다렸잖아요. 안녕하세요. 샤이닝스타에서 칼리오페 역할을 맡고 있는 성우 김은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칼리오페는 현재 뮤즈이자 그리고 샤이닝스타 스쿨의 명예이사를 맡고 있고요. 또 전설의 듀오 스타더스트의 멤버였고 또 최장 기록 뮤즈 기록을 남기고 있는 멋진 캐릭터죠. 네. 칼리오페는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춤 솜씨와 노래 솜씨를 갖고 있는데 목소리를 맡은 저는 더 알려고 하면 다칠 수 있어요. 네. 기억에 남는 대사는 칼리오페가 대사보다 이 멜로디가 자기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기대와 다르게 계속 뭔가를 잘해내잖아요. 잘해내고 성공하고 그럴 때마다 분노하는 호흡이 있어요. 네, 이런 호흡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저는 멜로디요. 멜로디. 의외죠. 네. 그 칼리오페는 재능을 중요시하고 뭔가 이렇게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노력이 중요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은 멜로디입니다. 네. 에피소드보다 칼리오페가 굉장히 화려한 모자를 쓰고 등장을 하는데요. 어느 순간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모자를 벗고 나옵니다. 그리고 여신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나오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좀 무서워 보였던 캐릭터가 모자를 벗으니까 굉장히 착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소품의 중요성을 알았죠. 그리고 평소에 제 목소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답니다. 네. 샤이닝스타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도 나오고요. 그리고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던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춤 동작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돼서 보다 보면 막 따라하고 싶은 그런 충동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.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제가 맡은 칼리오페 역할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샤이닝스타 화이팅!